안녕하세요. 홍상민의 심리상담소 시사심리 2018 시작하겠습니다. 예. 세상에 워낙 이참 문제가 많아요. 그리고요, 얼마 전에요, 중국에서 전 세계에 쓰레기를 수입하는 걸 중지했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중국에서 쓰레기를 수입하는 걸 중지하고, 중국에서는 이 쓰레기를 수입해가지고 재활용을 하는 게 중국의 이 공업이 발달하면서 상당히 자원을, 부족한 자원을 그걸로 가지고 활용을 했는데, 이 중국의 이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다는 게 다큐가 만들어졌대요. 그래서 그걸 보고 시 황제께서, 우리가 이 외국의 쓰레기를 수입하는 건 이거는 너무 좀 아닌 것 같아. 딱한 말씀 하시니까 올해로 이제 이 쓰레기 수입하는 걸딱 중지를 했대요.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대란이 일어났죠. 네, 우리나라에서요. 지금 난리가 났어요, 지금. 사실은 전 세계에서 중국이 쓰레기 수입하는 최대 국가가 미국하고 일본, 그 다음에 대한민국인데, 우리나라는 진짜 갑자기 쓰레기를 수출할 데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됐대요. 쓰레기로 넘쳐나고 있는 세상이죠, 됐죠. 쓰레기로 넘쳐나는 세상, 어떻게 이 재활용을 잘할 수 있거나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찾긴 찾아야 될것 같아요. 네, 그건 그렇고, 오늘 무슨 사연? 박사님이 재활용을 하시고 싶은데 안 되는 그런 분한테서 또 다시 문자를 받으셨다고 아니, 들었는데, 재활용을 하고 싶은데 안 되는 분이 있어요? 박사님이 그렇게 표현하셨는데, 그렇죠. 지난번에 정봉주 전 의원의 문자 방송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거 보시고 다시 네. 또 다른 피드백을 이렇게 받으셨다고. 아, 갑자기 그 방송되고 나서 저한테 문자가 띡 하고 왔어요. 그래서 이건 또 뭐지 하니까, 그분 방송 보고 또저 마음을 또 오해하셨어요. 그러게요. 저는 그분 참 처음에 정봉주 의원을 생각해서 정봉주 의원의 이미지에 맞는, 뭐 사실은 그걸 시정잡배라고 그래서 정봉주 의원이 사실 기분이 나빴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아니 시정잡배가 꼭 나쁜 말은 아닌데 왜 그러냐면, 저는 그때 시정잡배, 파라코라는 단어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 파라코라는 단어가 뭐냐면, 대원군이 본인이 아들을 고종왕을 만들고 본인이 권력을 잡기 전에 대원군의 별명이 파라코예요. 파라코의 뜻은 시정잡배예요. 왜냐면 그 당시에 안동 김씨가 뭐 서슬이 파래가지고 조금이라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정권에 위협하는 이 왕족들을 거의 다 온갖 핑계를 대가 죽이는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 이항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거의 시정잡배처럼 행동하면서 일반 이 평민들 또는 백성들하고 어울리면서 지내는, 왕족으로 지내니까 이제 이 안동 김씨 세도가에서는, 아 저런 쓰레기 같은 뭐 왕족은 우리 신경 안 써도 된다 해가지고, 이제 자기들이 모함해서 죽일 수 있는 그 집단 부리에서 빼냈어요. 그래서 사실은 홍선 대원군이 살아남고 결국에는 자기 아들을 왕으로 세울 수 있게 됐거든요. 그럴 때 뭔가 큰 뜻을 가진 사람이 자기가 다른 정치 세력한테 위협되지 않은 사람으로 지내는 하나의 또 방법이 시정잡배인 것처럼 지내면서 이 미래를 모색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나는 정봉주 의원이 그런 측면에서 본인이 시정잡배인 것처럼 지냈고, 근데 갑자기 본인이 막 도둑군쟁인 것처럼, 나는 젊은 아가씨한테 안 들이댄다, 호텔 커피숍에 안 갔다, 뭐 이러니까, 그거는 평소에 그분의 이미지하고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차라리 당신 이미지에 맞는 행동을 했으면 그게 훨씬 더 대중의 마음을 잡을 수 있는 거다, 그런 뜻으로 방송을 했거든요. 그러게요. 저도 그렇게 이해했었는데, 봉도사님은 이거를 약간 또 다시 오해하시고 마음에 굉장히 상처를 받으신 것 같아요. 마음이 많이 상해 보이세요, 이 문자를 아, 보니까. 그래요? 예, 근데 이 문자를 읽기 전에 저희가 박사님께서 이 받으신 문자를 다시 한번 이렇게 방송화하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 저도 약간 조심스럽기도 하고,
근데 박사님은 아, 이게 뭐, 이 또, 명예훼손 내지는 뭐, 개인정보 그런 것도 누출 뭐, 있고 이런 이미 거. 다시 한번더 아주 우리 상처받으실 사료. 느낌이라서 마녀도 지금 무서운 아, 그래요? 사연이 있는데 어, 그 정도예요. 걱정 마세요. 우리 사료 씨. 네, 사료 씨. 무서워요. 마녀가 법적인 문제 있으면 본인이 알아서 해주실 거죠? 당연하죠. 아이, 역시. 사로가 존재하는 이유가 이유가, 그렇죠. 그거 아니겠어? 적어도 재판이 벌어지거나 하면 적어도 우리 변호사 따로 수임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우리 이웃집 변호사의 역할을 확실히 해주실 분. 자, 두분잘 나오셨어요. 네. 그런데, 줄은 참, 봉도사가 이 황심서에서 본인의 그 안타까운 거, 상황을 뭐 악용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그게 아닌데 기본적으로는 봉도사가 나름대로 권력을 지향하고 또 정치인으로 활동하려면 자기 이미지를 제대로 알고 거기에 맞는 행동을 했으면 어떤 고난 역경에 처하더라도 그걸 잘 현명하게 이 벗어날 수 있다는데 전혀 본인의 이미지와 걸맞지 않는 행동을 하면서 저는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럼도 없습니다 뭐 이러니까 이거 아닌데 얘왜 이러냐. 그래서 저는 이 시정잡배 파라코의 가장 전형적인 풍선 대원군의 그 언연자중하던 시절에 예로 들어서 이제 본인의 이미지를 더 맞는 걸 했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더니 이분이 열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뭐 엄청 장문의 문자를 왔길래 저도 아 여기에 대해서 내가 문자로 대응을 할까 하다가 그걸 또뭐 대응을 하면 제가 너무 찌질해 보이잖아요.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랬을 때 그러면 내한테 보낸 거는 황심서 이 청취자들한테 보낸 거다라는 마음을 공개를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뭐 제가 혹시 잘못했나요? 잘못된 게 아니죠. 박사님이 이분의 뭐 사적인 사생활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게 아니라 왜? 공적인 그런 행보를 보시고 이렇게 문제를 언급을 제기하신 한 거잖아요. 건데. 그런데 왜 문자를 또 보내가지고 저한테 서운한 감정을 표현했을까요? 어떤 문자를 보내셨는지 한번 저희가 네, 읽어보도록 한번 읽어봐 하겠습니다. 주세요. 황상민 씨, 교수 재임용에서는 왜 탈락했는지 분석 한번 해보시죠. 이 완전 열받은 문자군요. 이 문자가 또 와가지고 저도 갑자기 여기서 교수 재임용에 왜 탈락했는지 저는 교수 재임용이 탈락한 게 아니고요. 테뉴를 받은 정년 보장을 받은 정교수예요. 교수가 재임용에 탈락하는 거하고 이 정년을 보장받은 정교수가 해임되는 거하고는 이건 하늘과 땅의 차이예요. 그래서 박사님께서 답장을 이렇게 하셨죠. 교수 재임용에서 탈락한 것이 아니고 정년보장 교수를 정가병 총장이 청와대 지시로 해임한 것이랍니다. 정말 봉도사는 재활용이 안 되는 쓰레기이긴 한가 봐요. 이제 폐기물 처리하지요. 이거는 사실관계 확인 차원에서 문자를 보냈거든요. 그리고 상당히 실망했어요. 쓰레기 표현은 정봉주 이전 의원님이 표현하셨던 거를 이제 빗대서 다시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쓰레기는. 그렇죠. 시정잡배라는 그것 때문에 이분이 이제 열받았다라고 생각했는데 본인이 쓰레기라고 표현하는 시정잡배는 그게 그거지 뭐라는 생각인데 아, 이 문자를 딱 받는 순간 아, 이분은 쓰레기인 쓰레기인데 더 중요한 건 재활용이 안 되는 쓰레기겠구나. 이 생각이 확 드니까 가슴이 갑갑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당신 스스로의 운명에 대한 폐기물 처리 상황으로 가지 않겠어요? 라는 뜻으로 문자를 보낸 거죠. 그리고 봉도사님이 참 잘난 분이 왜제 정보력 1위 무시할까요? 저한테 해명하지 말고 방송 주제로 또 갖다 쓰기나 하시죠. 벙커 드나들 때 표정이 참 어두웠던 것이 저에 대한 열등감이었다는 걸 이제 알았네요. 미안해요. 그 열등감 미리 알지 못해서. 귀엽게 봤더니 칼을 품고 있었군요. 이것도 편지라고 공개하시죠? 개인 메시지를 공개할 때 식자여서 부끄럽진 않던가요? 내부의 황상민과 대화하라는 것은 뭔가 아는 채 떠벌리지 말고 내적 성찰할 시간을 가지라는 거였죠. 안에 있는 자신을 보세요. 진심으로 충고하는 거예요. 발끈하는 모습이 너무 없어 보여요. 그리고 난 쓰레기고 잡놈이에요. 민중이란 것이 원래 그래요. 난그 민중이 되어 그분들과 삼평생 쓰레기와 잡놈으로 살아온 것이 자랑스럽고요. 이제 절 갖고 놀던지 장사해서 먹고 사는 밑반찬 쓰던지 신경 안 쓸게요. 원래 잡놈은 그리 예민하지 않고요. 군대 면제됐겠지만 군대 말에 이런 게 있어요.
똥 깨는 지서도 열차는 달린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곳에 대해서 박사님이 다시 답장하셨죠. 그 많이 힘드신 듯 하네요. 상담 신청하세요. 그래도 멋있게 재기하셔야죠. 폭풍우가 지나간 후에. 그리고 봉도사님이 네, 소주 한잔 해요. 씻김 굿, 굿 한다는 거. 저 재료로 쓴거다 인정해요. 네, 이런 사연이었는데요. 참, 처음 이거 받으셨을 때 박사님은 어떠셨어요, 기분이? 좀 또하죠. 이분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어려운 상황이고, 또 아침에 받았기 때문에. 이분 밤새 열받다가 술 마시다가 지금 덜 깼나? 아니면 아직도 술을 계속 드시나? 뭐 이런 생각은 들었어요. 전좀 그래서. 충격이었어요. 이런 표현을 하신 거에 대해서 약간 박사님한테, 물론 이분이 지금 굉장히 화가 나시고 이런 거 이해한다고 해도, 네. 박사님한테 이렇게 귀엽다는 표현, 귀엽게 봤더니 칼을 품고 있었다, 이런 표현은 좀 저는 약간 충격적이었거든요. 왜요? 저안 귀여워요? 아니, 귀여우신데. 네. 아니, 그럼. 그럼 제대로 보셨네요. 저는 그것 때문에 별 충격적이진 않고, 네. 이분이, 진짜, 아까 재임용 탈락한 교수하고, 테뉴어받은 정 교수를 해임시킨 거를 구분을 못한다고 그랬더니, 본인 정보력을 왜 이리 무시하실까? 이러니까, 이분 정보력 진짜 개판이구나. 이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이 정보는 어떤가요? 군대가 면제됐다. 이 정보는 옳은 정보인가요? 아, 저 어디를 봐요. 군대 면제받을 사람인가. 사실, 그걸 가지고 저를 또 헐뜯는, 공격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제가 이 미국에 유학을 가고 박사를 받는 그 기간이, 석박사를 다 받는 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석박사 다 받고 한게한 5, 6년 사이에 석박사를 다 받았는데, 왜냐면 대부분 사람들이 박사 과정은 최소한 5년 정도 걸리는데, 너는 대체 적어도 2, 3년에 텀이 있었는데 그게 없으니까 석사 2년하고 3년 만에 박사 받았다면 그건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아니야, 똑똑하셨다고 잘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 물론. 그래, 잘났다 그러는데. 뭐 박사님이니까 이해해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런. 근데 이분이 지금 뭘 모르는 게 너무 많으세요. 그래서 사실 내가 뭐 뭐든지 무슨 글이든 단어든 그걸 정확하게 뜻을 따지는 게또 이게 거의 직업병처럼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문자를 보내더라도 이렇게 엉터리로 문자를 막 보내면 이건 안 되잖아요. 근데 재밌는 거는 벙커 드나들 때 표정이 어두웠던 거. 제가 벙커 들어갈 때 표정이 항상 어두웠어요. 왜 왜요? 그런지 알아요? 그때 내가, 이 박근혜 정권에서 나도 잘릴 것 같은데, 라는, 특히 봉도사가 있는 그 벙커, 이 청담동에 갈 때마다, 아, 저 사람은 MB 공격하다가 이 감옥 갔다 왔지. 근데 나도 감옥에 또 어떻게 끌려 들어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난 박근혜 또 씹었으니까 언제 끌려갈까. 그때는 내가 해임 당하기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 내 마음이 상당히 불편한 상태에 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봉도사를 보면 표정이 어두운 거야. 나의 미래를 보는 듯 해가지고. 그런데 귀엽게 본 거는 이분이 열등감이었던 걸 이제 알았네요. 그러니까. 뭐그 열등감이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이 열등감이라는 표현은 사실 봉도사님이 박사님보다 자기가 조금 더 위에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느낌인데 맞을까요? 박사님보다 본인이 조금 더 인기가 있고 조금 더뭐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닌가? 인기가 더 많다. 인기가 많은 거, 내가 봉도사 인기 많은 거에 대해서 무슨 열등감을 느낄 이유가 뭐가 있어요? 교수에서 아니, 잘리셨잖아요. 이 봉도사를 만났을 때는 교수에서 잘리기 아, 그렇죠. 전이었다니까요. 이분이 지금 정신줄을 어디다 놓고 있는. 어쨌든. 그런데 이분이 그거를 열등감이 있고 귀엽게 봤더니 칼을 품고 있었군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거는 약간 이분이 약간 망상장애에 가까운 자기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나 또는 저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하고 있지 않았는가, 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그 모습이 박사님의 실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 내부의 황상민과 대화라고 저번 문제에서도 이랬고 이번 문제에서 또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부의 황상민이라는 게
열등감에 쩔어 있는 이 칼을 품고 있는 그 자아를 그렇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근데 봐봐요. 봉도사가 많이 배웠어요. 황상민이 많이 배웠어요. 그 다음에 봉도사 전직은 뭔지 아세요? 이 정치한다고 나오기 전에. 학원 예, 선생님. 학원 선생이에요. 그 다음에 본인이 뭐 국회의원을 한번 하긴 했지만은 그거는 김건태 의원 보좌관 생활 하다가 우짜다 국회의원 한번 했는데 그게 뭐 본인이 엄청 출세하고 잘났다고 주장할 그건 없잖아요. 그리고 뭐 본인이 또 사회적으로 인기 있다. 뭐 낙검수도 하고 뭐 미권세 가지고 수만 명의 팬클럽을 가지고 그 인기 있는데 그거는 학자로서 살고 교수로 사는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데 내가 그걸 가지고 뭐 열등감을 느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아, 교수에 잘리고 나니까 아, 부럽기는 해요. 그거는 맞아요. 그런 몇만 명의 이 지지 집단이 있다는 거는 그건 대단한 거잖아요. 예, 구차하게 뭐, 아니, 여러분의 후원이 있어야지 홍성소가 만들어집니다. 뭐, 이런 식을 하면서 방송을 만들고 있는 제가 지금은 좀 약간 열등감이나 구차함을 느끼지 않느냐고 그럴 때 조금 느낍니다. 저 이야기는 하겠지만, 그때는 그럴 일도 없고. 단지 봉도사를 볼 때마다 저 사람이 감옥 갔듯이 나도 감옥에 갈지 모른다는 그거를 느낄 때 그거는 내가 느꼈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것도 편지라고 공개하시지? 나는 보면서 아 공개하죠 뭐 생각을 했고 그런데 개인 메시지를 공개할 때 식자로서 부끄럽지 않던가요? 여기서 약간 좀 이건 또뭔 소리야? 이럴 때 봉도사가 저한테 온 개인 메시지를 공개를 하면 식자로서 부끄러워할 일인가요? 당연히도 부끄러워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아, 자연인도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다. 이건 당연히 공적인 장에 나와서 스스로 이 도로에 걸어 나오는 자기 공적인 인물, 공인인데 그 사람이 말을 거는 것, 그 사람 말한 거에 인용하는 게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요즘에 그거 있잖아요. 얼마 전에 TV 조선인가 무슨 부장, 자기 후배 기자 성폭행했다가 미투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조선일보 부장이죠. 그럴 때, 요즘 미투 사건 어떻게 보세요? 이러면서 이제 후배가 문자를 보냈더니, 용서해달라. 내 모든 걸 걸고 용서를 빌마. 뭐 이래가지고 그거를 딱 공개를 했던가, 뭐, 어쨌든 간에. 네. 요즘에는 그런 식으로 개인 메시지들을 이제 공개적으로 이렇게 다 오픈하는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그게 뭐 식자로서 해야 되고 무식자는 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얼마든지 공개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누구에게 문자를 보내는 거는 공개해도 좋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시절이 된거 아닌가요? 그럼 누구나 다 공개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 전화를 녹음해도 괜찮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이 우리나라는 또 심지어는 상대방 동의 없이 전화를 녹음해도 돼요. 그래요? 네. 그게 돼요? 네, 그럼 돼요. 중요한 증거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증거로 법원에서 인정을 해줘요. 그 다음에, 그리고 본인이 또 이렇게 했어. 난 쓰레기고 잡놈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건 또뭔 소린가 싶기도 하고. 그리고 민중이란 원래는 그런 것이요. 아, 이분도 그러면 누구처럼 민중이란 개돼지야라는 발언하고 똑같이, 민중은 쓰레기고 잡놈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인가요? 이분은 잘릴 이유가 없으니까 이런 소리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네, 좀 기분 나쁜 것 같아. 민중이 어떻게 쓰레기인지. 그러니까 본인과 다 민중은 함께 이렇게 아니, 본인 살아왔고. 혼자 쓰레기고 잡놈이 되지. 왜 민중을 도매금으로 데려가요? 근데 이 난 부분은. 내가 민중인데 난 쓰레기고 잡놈이라고 생각해 본적 없어요. 예, 저도 그래요. 근데 이 아니. 부분은 시정잡배 그 부분이랑 이렇게 맥이 닿네요. 스스로 얘기를 스스로 하시네요, 이야기를 이게. 해놓고 내가 그걸 했다고 해서 기분이 나쁘면 이분은 그러면 자기는 지 입으로는 내가 민중이요 나는 쓰레기 잡놈이요 나는 이야기하지만 너는 나를 시정잡배라고 하면 안돼 이런 멘탈리티를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 이야 이거 진짜 이야 나는 그렇군요. 그래도 이 봉도사가 내보다 나이가 2살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와 놀랍다. 내보다 나이가 2살이 많은데 내보다 한 10살 어려 보이는 이런 놀라운 자기 관리 능력. 그런데 이분은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관리를 잘하는데 완전히 생각하거나 속으로 가진 이 인식 수준은 진짜 잡놈 수준이네요. 이 문자는 진짜
여기서 나오는 이 모든 표현들이 이분의 가면을 정말 딱 벗고 이 민낯을 드러낸 그런 느낌이라서 근데 그만큼 또 이분이 진짜 힘드신가 보다 지금 그런 느낌도 들고 아, 그런 이야기하면 이분이 얼마나 지금 가슴이 아프겠어요. 내가 이야기하는 거야, 뭐, 이렇게. 아이고, 그래. 참, 귀엽게 생긴 녀석이 내보다 참 별볼 없으니까 네가 그러구나 있지. 이러면서, 그래. 너는 교수에서 잘려가지고, 아이고, 먹고 사는데도 참 힘들지. 그래도 나는 미군수의 든든한 지지와, 그리고 언제나, 그래, 여기 있잖아요. 똥개는 지짓도, 열차는 달린다. 이건 뭐요? 똥개가 내가 똥개라고 그런 거고. 본인이 열차라는 말이잖아요. 이야. 그쵸. 그럴 때, 저 이걸 보는 순간, 가슴이 스멀했어요. 왜 왜 그런지 그래요? 알아요? 내가 똥개라는 이야기를 들어서가 아니에요. 똥개는 이지 먹을 거 있으면 달라드는 게 똥개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똥개가 안 됐어. 아무리 먹을 게 있어도 달라 안 들어요. 내가 권력을 쫓아가고 한 자리 하려면 이렇게 안 살죠. 그러면 제가 정치인들이든 대통령 된 사람이나 된 사람을 그렇게 있는 그대로 보이는 대로 이야기했겠어요? 박근혜를 꼭두각시라고 이야기했겠어요? 촛불 앞에 문이라고 이야기했겠어요? MB를 내가 뭐라고 그런지 알아요? MB가 뭐라고 대통령 하셨어요? 되기 전에 이 사람은 폭주 전기기관차라고 그랬어요. 네. 전기기관차란 말은 시대에 덧떨어지고 지 그냥 멋대로 무조건 앞으로 돌기갚으로 할 사람이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기관차 같은 사람이 필요한 나라가 아니라 전기자동차든지 이런 새로운 게 필요한데 추진력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나가는 그런 무식한 인간이 우리의 대통령이 될수 있겠는가? 나는 말까지는 안 하고요. 예, 우리가 전기기관차가 필요한 시대는 아닌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기관차가 아닌, 기차가 아닌, 전기자동차 같은 그런 이미지를 가진 인물이면 좋지 않을까? 근데 지금 봉도사님이 스스로를 다시 열차라고 표현을 하셔서 그렇죠. 놀라셨구나. 본인이 지가 MB를 그렇게 욕하면서 닮는다더니 어느 순간에 거의 MB 수준의 인간으로 변신했다는 사실을 이 문자에서 확인을 하게 되니까 내가 소름이 돋는다는 거야. 오 마이 갓.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근데 박사님이 이제 보내신 답장에 재기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셨잖아요. 그래서 뭐 그냥 하신 말일 수도 있겠지만 아니 진심으로 하신 말씀이세요? 왜냐면 진심으로 이야기하지, 아, 네. 그러면. 그래서 저도 진심으로 보고 여쭤보는 건데 이분을 위해서 재기를 위해서 상담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해주실 수 있을까? 그걸 여쭤보려고 한 거였어요. 그게 지금 네.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연을 쫙 보니까 저거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봉도사가 거의 지금 제정신이 아니구나. 제정신이 아닐 때 빨리 마음을 추스려서 일단은 잘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참 많이 힘드신 듯 하네요. 이게 보통 우리가 위로 위안을 하는 가장 1차적인 반응이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제가 봉도사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뭐예요? 상담을 해줄 수 있는 거. 그러면서 이분이 재기를 할 가능성을 찾게 하고 지금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하는 그 의미에서 문자를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 멋있게 재기하셔야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 여기에 딱이 한마디에 또 마음이 또착 풀어지신 것 같아요. 아 그러게요. 이분 진짜. 갑자기 태도가 갑자기 이렇게 바뀌셨어요. 소주 한잔 하시자고. 예, 저 이분하고 소주 한잔 하고 싶은 마음은 당분간 없어요. 저 알게 모르게 지금 삐졌거든요. 많이 삐졌어요. 아, 뭐 그렇다고 이 힘든 상황에 있는 이분한테 내가 삐진 티를 낼 수는 없고. 그래서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자기 씻긴 굿이라도 하재. 자기하고 소주 마시면서. 저 별로 그렇게 하고 싶지 않거든요. 예, 그 대신에 본인 재료로 쓴거다 인정한대. 인정을 하시라고. 아, 인정 좀 인정해요. 하라고. 이 네, 인정 좀 뜻이군요. 해요. 아니, 그러면 내가 지금 이분을 무슨 재료로 썼을까요? 당연히 방송 재료로 썼지. 그럼 뭐로 써요? 아, 방송 재료로 쓴 걸, 내가 그걸 인정을 해야지 꼭 인정이 되나? 이미 전국에서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다, 마녀씨도 이걸 방송을 하면서
방송 재료라는 건 아시죠? 예, 그렇죠. 본인이 그래서 말조심 한다고 막 뒤에서 빼고 계속 이참 사로 씨한테 지금 막 계속 눈치 이렇게 해도 돼요? 돼요? 눈빛 계속 보고 계시죠? 그렇죠. 아이, 사람이 이쪽 좀 보세요. 제가 계속 보이고 나중에 있는데. 법적 분쟁이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봉도사 같이 권력에 가깝고 또 이렇게 힘이 있고 이한 사람하고 우리가 약간의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걸 상황을 만들더라도 그렇게 혼자 도망가려고 그러는 태도를 보이는 거는 진짜 외롭네요. 이분이 지금 그 재료로 쓰시면서 황심소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끌려고 했다. 이 부분을 자신의 생각을 확인받고 싶으신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생각해봐요. 내가 지금 이 봉도사한테 열등감을 느끼는 인간이 되지. 똥개같이 취급을 받지. 뭐 내가 뭐 대단한 일을 한다고 가슴에 단도를 품어? 야, 내가 뭐 진시황을 뭐 지금 암살하러 나가는 자격도 아닌데. 이거 진짜 나에 대한 이런 무시를 내가 받고 살아야 돼요? 진짜 안 그래도 내가 요즘 이 황심소 계속해야 되는가 하는 이참 자괴감이 시달리는데. 요즘 박사님 좀 미움을 많이 이곳저곳 해서 받고 계시는 것 같네요. 나또 어디서 미움을 받아? 아, 이분이 지금 왜 이러시나? 본인이 댓글 안 밉다고 했어. 보시나 봐요. 댓글에 뭐또 달렸어요? 아니에요. 제가 뭐 그냥 모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래? 근데 참, 이분이 지금 패널로 나와가지고 내 염장지로 지금 나온 거예요? 아님? 아, 뭐예요? 죄송해요. 제가 이 정말 말만 봉도사님에게 죄송하다고 이야기하면 지금 웃는 낯으로 그거 죄송하다고 이야기하면 그건 더 열받아. 제가 너무 많이 아, 웃었습니다. 계속 웃어요. 괜찮아요. 네. 예. 뭐 웃어야지. 지금 우리가 울어야 돼요, 지금? 나라 뺏긴 것도 아닌데. 예. 그래서 안타까운 거는 참 아니, 어쨌든 간에 내가 식자로서 부끄러운 짓을 하지 않았다라는 이 법률적인 해석까지도 오늘 받으니까 조금 마음 놓이네요. 안 그래도 별 희한한 인간들이 나를 사기를 치지 않나, 돈을 떠들어가지 않나, 뭐. 야, 이 동창이라는 친구들, 그 인간들은요, 말로는요, 내가 너를 위해서 다 좋은 걸 해주지, 이래놓고, 칠수 있는 사기는 다 쳐요. 와. 믿지 않겠습니다. 아니, 변호사님 찾아가면 되죠. 변호사라는 분들요, 네. 실제로 해주는 거 없어요. 이, 다이 의뢰인이 다 적어가지고 주면요 변호사는 거기에 도장 찍는 것밖에 하는 일이 없어요. 정말 정말 그런 것, 이 아마 봉도사님이 그 김용민 변호사님 안 찾아가고 박사님을 찾아왔어야 되지 않나. 그랬으면 이렇게 대응이 안 됐지 않나. 아, 이 봉도사 담당하는 변호사 김용민 변호사예요. 네. 근데 찾아올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이 박사님이 지금 칼을 품고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어떻게 찾아올 수가 있겠어요? 그러게, 내가 쉽지 아니 칼이 어디 있어 칼이? 내가 품을 게 없어. 제 안에 뭐가 많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아, 쟤다 지방이야, 지방. 아, 안 그래도 내가 지금, 내가 상담실에서 널 앉아서 상담하면서, 너는 게 뱃살인데. 아, 진짜. 그래도 근데 참. 어쨌든 지금 이분은 정계 은퇴하시고 자연인으로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정계 은퇴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 그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봉도사가 자연인이라고 표현을 했지, 정계 은퇴라고 했어요? 자연인. 자연인으로 간다고 아까 하셨죠. 그랬잖아요. 아까 정확하게 나를 더 이상 공인으로 취급하지 말아달라. 나는 지정자빼. 그러니까 내가 이제 젊은 아가씨 들이대던 크게 그게 도덕적으로 나를 평가하지 말아달라.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도덕적인 잣대를 나한테 이제 그만 들이대고. 그렇죠. 그럼 그동안 이제 이분은 뭐를 하시면서 지내실까요? 아니, 그거가 궁금하세요? 아, 이제는 내한테 어디서 뭐 했는지 묻지 마라. 그리고 어차피 이분을 지지하는 후원자들은 계속 후원해 주실 테고. 더 이상 자기를 이 정치인한테 많은 대중들이 기대하는 도덕적인 엄정성, 뭐 정당성, 이런 거 기대하지 마라. 나는 자유롭게 살고 싶다. 자유롭게 산다는 게 뭐예요? 내가 뭐를 하던 그거는 니들이 이제 내한테 확인해라라고 요청할 그게 없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뜻인 거 모르셨어요? 자연인이 아니고 자유인으로 살고 싶다.
자연스러운 삶을 사는 사람, 자연인.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제 생각에 사람들 대부분은 이분이 자숙을 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였을 것 같은데요? 그 같은 자자로 시작하지만은 자숙하겠다는 것과 자연인을 산다는 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저는 받아들였어요. 처음에 이분이 그 자연인으로 돌아간다는 그 표현이. 역시 제가 속았군요. 속았다고 이야기하면 자발적으로 속았습니다. 이제 아시겠죠? 네. 네, 이게 자발적으로. 이게 참 우리는 자발적으로 속고 자발적으로 노예가 되고 하는 그 상황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본인이 자숙을 하면 자숙한다고 그러지 자연인이라고 가겠다고 이야기를 하겠어요. 자연이라는 건 이제 자유롭게 살고 내가 뭐 보통 우리가 공인이라고 할 때는 공적인 영역에서 활동하는 사람인데 기본적으로 한국 사회에서의 대중들은 공인이라는 사람들을 본인들이 이상적인 생활과 이상적인 도덕적 기준이나 가치에 준하는 삶을 사는 사람 이런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그게 퍼블릭 피규어라는 말 자체는 아무 그냥 셀레브리티하고 같은 의미인데 우리는 마치 그거를 군자, 성인 군자 이런 식을 공인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연예인들이 나와가지고 제가 공인으로서 자신의 잘못한 거에 죄송하게 생각한 볼 때 좀 뭔 소리야? 그리고 더 신기한 거는 생각해봐요. 이 나라에서 아이유가 나와가지고 청소년 여러분 담배를 피우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하고 황모 박사가 나와가 청소년 여러분 담배를 피우지 마세요. 누구 말이 먹히겠어요? 아이유죠. 왜 그래요 그거는? 인기가 있습니다. 이게 웃기잖아요.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으면 그 사람의 말이 정당성이 있고 그 사람의 말이 권위가 있고 그 사람의 말이 도덕적으로 올바르다. 그런데 그거를 봉두산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나 보네. 그러면서 본인이 자숙하겠다라는 뜻이 전혀 아닌 나를 더 이상 이제 건들지 말고 날 보고 그룩그룩한 사람인 것처럼 그 기준을 잣대를 들여대면서 나를 괴롭히지 마세요 라는 의미에서 자연인으로 살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아저씨가 호텔의 커피숍에서 젊은 아저씨한테 들이댔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흔한 아저씨 같으시죠. 그렇죠. 흔한 아저씨. 흔한 아저씨가 들이댔고 나갈 때 쿨하게 커피값 냈어요. 그럼 그 아가씨가 에이씨 뭐 가려면 돈도 좀 더 주고 가지 이렇게 되든지 아니면 아니 맛있는 걸 사주고 들이대지 인간은 무슨 역시 쪼잔한 인간이야 이러고 욕하고 말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다고 서울시장 나가겠다고 하지도 않을 거고 국회의원 나가겠다고 하지도 않을 테니까 그 아가씨가 굳이 뭐 출마를 못하게 하려고 이런 인간이 어떻게 서울시장에 나가겠습니까 이렇게 할 일도 없을 거 아니에요. 뭐 연세대학교에서 잘린 뭐 황모 씨가 뭐 어디 커피숍에서 저에게 들이댔습니다 이 문자를 이미 잘렸는데요. 그렇죠. 날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진정으로 자연인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은 이렇게 되면 자연으로 더 살 수 있는데 자연인답게 살고 계시잖아요 지금 황심사 하시면서 황심사 하면 다 까면서 아니 이분이 지금 이 만약 이분이 황심소에 와가지고 거의 저를 두 번 죽일 때는 지금 엑스맨의 역할을 지금 하시는 것 같은데 진실이 드러나니까 지금 계속 당혹스러우시죠? 아니에요. 너무 웃겨서 웃기다. 지금 누구 지금 운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아 너무 슬퍼서 그렇죠. 네. 근데 전 안타까운 게 어쨌든 봉도사의 마지막 문자가 본인이 참 MB를 그렇게 까드리만 MB를 닮은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특성을 지금 이 문자에서 드러낸 건 아닌가라는 그 느낌이 드는데 그런 거는 읽으셨나요? 좀 반대 오히려 자기가 열등감 있고 이렇게 반대로 느껴지는 건 느꼈는데 아, 봉도사가 대학에서 잘린 황모 교수한테 열등감을 느낀다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저는 받아들였는데 아 그래 어떤 그런 놀라운 해석이 가능하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식자라는 표현을 네. 비아냥스럽게 썼지만 네. 그 속에 자기는 식자가 아니다. 거기에 뭔가 좀 열등감이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도 했었는데 그래요?
지난번에 그 홍준표 방송에서 박사님이 왜 그래서 계속 나쁜 사람만 보니까 다 나쁜 사람만 있는 것처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다 나쁜 사람 보는 게이 조폭 수사하고 깡패들을 많이 처리하는 그런 검사를 하다 보니까 어느덧 본인이 깡패물을 먹어가지고 하는 행동이 이제는 더 이상 깡패들을 다루지 않더라도 아주 자연스러운 깡패 행동들이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본인은 봉도사는 자기 주위에 있는 민중이라는 사람을 개돼지로 생각을 하기보다는 쓰레기 잡놈이라고 생각하니까 본인도 이제 쓰레기 잡놈 행동을 지금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난 그게 어떻게 보면 봉도사가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는 자기 선언을 하고 그게 자연스럽기 때문에 뭐 시간이 지나가면 또다시 쓰레기 잡놈을 나는 대표하겠다! 라고 해서 얼마든지 대중 정치인으로서 나타날 것이다. 저도 오히려 그게 악어의 눈물 흘렸던 모습보다는 그 모습이 더 자연스럽고 나은 것 같아요. 그래요? 그렇지 않나요? 이 말은 마녀가 했다는 걸꼭 기록으로 남기고 오늘 방송을 끝내도록 하죠. 네. 네. 누구시죠? 나오신 분? 찝찝하지만 이어진 마녀였습니다. 네. 사로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황심소는 여러분의 후원을 통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황심소가 여러분에게 삶의 고민과 궁금증에 대한 해결책을 공유하고, 나를 아는 과정을 함께하고, 끝까지 사회와 권력자들에게 계속해서 질문을 던질 수 있도록 후원해주세요. 황심소 후원 계좌번호는 231-910-016-51404 하나은행입니다. 팟빵 후원이 아닌 꼭 황심소 후원 계좌를 이용해 주세요. 황심소는 팟빵과 유튜브에 업로드되고 있으며 월, 수, 금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황심소의 모든 소식은 팟빵 공지와 광고, 네이버 카페 공지를 통해 알려드립니다.